아, 그것도 좋아요.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. 진짜 그거 사랑하시나 보다. 원래 잘 안 하는 목소리랑 맞아. 덕배형 목소리가. 야, 형이 라스 최초로 김국주 씨 솔로 독창을 하네요.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? 보면서 해주세요. 그래. 아니야, 아니야. 아, 해주세요. 자, 박수. 그것까지 못하는 거라. 박수. 예! 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자꾸 흘러가네. 스쳐가던 내 곁을 지나가고 돌아서서 모른 척 가려 해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갠가 뛰어갈 텐데 벌벌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진 않아도 나비처럼 돌아가진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. 오케이. 너 진심을 담아 드렸어. 감미롭다. 감미로워요. 한 1년 반 정도 봤잖아요. 처음에 봤을 때하고 점점 오빠가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. 형 진짜 변했어요. 너무 좋게 변하셨어요, 오빠.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서 오빠가 노래를 하는 걸 듣네요. 그렇지. 제가 1년 전에 봤을 때는 절대로 부를 그런, 그런 오빠는 아니었어요. 성격이 아니었잖아요. 네, 아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. 잔스텝 맞추는 거 봤어요? 다리 잔스텝? 소심한 스텝? 야, 지금 김구라 씨 표정과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너무 행복한 표정. 그냥 최근 1년 중에 제일 턱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와, 해주세요.